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등에 뭐 위스키라든지 칵테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서양 문화로 생각하고 나서 약간 비싼 음료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의 소주라든지 다른 기타 한국 술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술에 대해서 약간 허세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단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셉이 음악에 대한 컨셉은 저희가 음악 컨셉이 없는 게 컨셉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무조건 손님들 그날 오시는 손님들에 맞춰서 무조건 틀거든요. 음악에 대한 컨셉은 항상 그 변화를 한다는 거.